굿모닝 월드입니다. 지금 미국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열기로 후끈한데요. 대선을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. 그곳이 어디일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이곳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제과점입니다. 이번 미국 대선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민주당 해리스,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쿠키를 판매하고 있는데요.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쿠키를 사고 또 주변에 선물함으로써 한 표를 권유하기도 한답니다. 덕분에 이 제과점 주인은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. 하루에 판매된 양만 해리스 6,200개, 트럼프가 2만 1,000개라고 하네요.